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라노 김박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애정운에 대해서 디테일한 리딩 볼 거예요. 가을에 오는 인연이라고 일단 저번 주에는 제가 리딩을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예 몰랐던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시기까지 함께 해서 뽑아드릴게요. 그게 굳이 또 뭐 10월, 11월 뭐 이렇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먼저 요 앞에 있는 티립 카드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뒤집어서 어떤 건지 보여드릴 테니까, 나에게 다가올 인연, 나와 인연이 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상상하면서 한번 뽑아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걔였으면 좋겠어, 꼭 걔랑 됐으면 좋겠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전제를 아예 없는 채로 질문을 하셔야 똑바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부터 10초 드립니다. 자, 이름 알려드릴게요. 여기 빵, 빵, a spear, 창, 그리고 skull, 해골바가지. 영어 한다고 뭐라는 사람 있다 그랬더니 우리 또 가족분들이 또 저 대신 쌍욕을 막 해주셨어. 아주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썬노 나왔고. 그리고 히어스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카드들은 다 쉽지 않은 카드들이 나왔네요. 일단 먼저 1, 2, 3, 4, 5 이렇게 해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제가 이름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리딩 시작해보죠. 렛츠고! 먼저 브레드 뽑으신 분들부터 가볼게요. 여러분들의 러브스토리를 먼저 뽑고 어떤 분인지 디테일을 같이 뽑아볼 거예요. 자, 갑니다.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러브스토리를 흥미로운 러브스토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분들은 제가 카드 아직 다 뽑지 않았는데 분명히 상대가 있다든지 잘 돼가는 사람이 있다든지 뭔가 좋은 기운을 타고 계신 분들이 이 카드 뽑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카드도 몇 개 더 뽑아볼게요. 제가 아주 큰목 구입한 틸립 카드 되게 갖고 싶었는데 큰맘 먹고 샀습니다. Shark. 오. Seahorse. 오케이. 자, 이것도 삐뚤었네. 자, 이렇게 일단 가고, 여러분들의 러브 스토리. 그래요. 먼저 여기서 다양한 카드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카드 나왔어요. 그리고 돈과 가족과 문제가 있다는 카드가 나왔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헤어졌다든지 지금 둘 사이에 오해가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를 겪으셨다든지 그런 게 걱정하고 있다든지 약간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솔로분들인데 옆에서 빨리 너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된다, 빨리 너 결혼해야 된다 막 그런 소리를 하도 듣는 분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인지 같이 뽑아보고요. 자, 봅시다. 어쨌든 상대가 있으신 분은 이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그 사람과 맞으면 아마도 그 사람일 테고, 아니라면 어머 제가 좋아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축하드려요.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다르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몇 장 더 뽑아볼게요. 지금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인 오브 썸머 카드 나왔어요. 나인 오브 썸머 카드는 소원이 이루어진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하고 생각하지 마라. 일단 누구일까 하고 생각해라. 근데 이분들은 여러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하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크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 카드가 나온 것 같거든요. 이게 새 카드여가지고 엄청 뭔가 잘 안 뽑아지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에이스 오브 스프링 나와가지고, 그래요. It's time to take action. Be fearless and happily pursue your most treasured dreams. Amazing career opportunities. 여러분은 애정관계를 원하기도 하지만요. 지금 가정이나
어떤 경제적인 안정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어리지만 내가 누군가를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결혼 적령기라든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 거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두 장을 제가 뽑았고요. 자, 봅시다. 그래요. 여러분의 반쪽이 될 사람은 여러분의 어떤 그 이상형에 가까운 스타일이라고 보여져요. 내가 꿈꿔오던 어떤 생김새 혹은 내가 꿈꿔오던 성격, 근데 뒤통수 보이는 거 아니야? 내가 꿈꿔오던 어떤 그런 센스를 가진 그런 사람,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순 없어요. 우리가 냉정해져야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래요. 내가 신민아가 아니니까 냉정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중에 하나는 진짜 내 마음에 완전 쏙 들어. 이럴 수가 있어?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온다고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외모 자체가 조금 화려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수수하고 묻히고 이런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약간 눈에 띄는 스타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장발장 아니고요. 짧은 머리. 짧은 머리. 짧은 머리라고 보여지고, 저기 에이스 오브 스프링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만난다든지 가족을 통해서 만난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아까 전에 뭐 일이나 가족 문제가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아무도 없다면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포인트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마음에 쏙 들어,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런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 이 사람은 좀 여리여리하고 키가 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등치가 크고 곰 같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좀 그런 스타일, 패셔너블 하다든지 눈에 확 띄는 어떤 미남, 미녀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얼굴이 안 잘생겨도 스타일이 멋있어서 누구든지 다 눈이 간다 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거를 갖추신 분이라고 보이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 가을의 애정운의 키워드로 뽑은 것이 period of prosperity and abundance 나죠. 풍요와 번영의 어떤 시기라고 하거든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간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 그런 인연이 온다 혹은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심지어 여기에 wishes come true 됐고 dream fulfilled a magical time of life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그냥 마법적인 시간, 아주 그냥 행복한 시간 이 왔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 옆에 나온 거가 it's time to take action, 행동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무언가 해야 된다거든요. 무조건 무언가를 해야 돼. 적극적으로 해내야 해. 하고 말을 해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을 하시던지 그 이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보이고, 한번 소개팅을 해볼까?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느낌이고요.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한번 해볼까? 그럼 why not?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when you pass from this world, you can take nothing with you but your soul and your memories you have shared with those you love. 그래요. 여기 밑에 지금 용서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과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너무 소중한 여러분의 삶을 낭비를 하는 거래요. 과거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은 그러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상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현실을 만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forgiveness가 나와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상처가 되게 깊어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의 어떤 애정운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든지, 뭔가 내가 마음을 닫고 있다든지 아니면 마음을 닫고 있는 상대방을 만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일이 있으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쉽지 않았구나, 여러분의 과거가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수 있겠다, 여러분이 사랑의 상처가 있으시겠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좋은 카드가 여기 많이 나와서요. 소원이 이루어진다 카드, Stay optimistic about your love life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사랑, 여러분들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생각, 그것이 여러분들께 로맨스를 가져다고 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누구 뭐 일하는 데서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만약에 정말로 금전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 같은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샤크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가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여러분들 각자 다 상황이 다르니까 유연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카드에서 말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돈 같은 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눴던 그 소중한 추억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같이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귀한 어떤 소중했던 시간에, 물론 그 사람이 뭐 나빴던 사람이고 안 나빴던 사람이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했던 건 여러분의 진심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예쁜 거고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귀한 거니까 꼭 뭐 나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을 뭐 체리시하면 안 되고 뭐 기억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픈 기억은 잊고 좋은 기억은 간직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분과의 인연 잘 풀릴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잘 된다는 카드 나왔고 키 크고 늘씬하고 뭔가 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장발장 아니고 아셨죠? 어쨌든 매력이 있고 뭔가 대단한 포인트가 있어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사람과의 어떤 그 키워드를 제가 뽑아드릴게요. 이 사람과 여러분은 함께하면 무엇을 얻게 되는지, 여섯 개나 되네. 이렇게 하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하나 고르세요. 자, 3초 드린 다음에 제가 싹 뒤집을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부터 갑니다. 자, 고르세요. 3, 2, 1 갑니다. 이거 고르신 분들은 그분과 함께하면 부를 얻을 것이고, 이거 고르신 분들은 그분과 함께하면 행복, 이거를 고르신 분들은 그분과 함께하면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한다면 여러분들의 일이 잘 풀릴 것이고, 그분과 함께한다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한다면 어떤 성공이 온다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저번 비디오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힘내서 으쌰으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다 오라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반박사 이러고 제가 알아서 아플러드를 물리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그런 의미로다가 제가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델룸델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자 받아가셔야죠. 그분하고 사랑이 잘 이루어지시라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분을 만나라고 갑니다. 3, 2, 1 델룸델. 자,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델룸은 뭘 해도 된다. 잘 술술 풀리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분을 언제 만날지 제가 먼스만 하나 뽑아드리고 갈게요. 이거 까먹을 뻔했어요. 이 사람을 만약에 안 만났다면 내년 이맘때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가을이라는 리딩을 저번에 했지만요, 그래도 또 모든 사람이 다 가을에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아는 분인데 그 이미 지난 그 시간에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3월 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3월부터 알았을 수도 있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셨죠? 자 갑니다. 몇월 달이냐? 2월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하고 2월부터 인연이 됐다든지, 아니면 내년 2월에 만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생일이 2월이라든지, 뭔가 2월과 관련된 추억이 있으신 분, 혹은 2월에 이 사람과 인연이 되실 분이라고 보여지니까 그 사람 생일도 한번 알아보고, 뒷조사를 한 얘기는 아니에요. 생일도 한번 알아보고 인연이 어디서부터인지 한번 추적해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예쁜 사랑 킴 박사가 응원합니다. 잊지 말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 자, 두 번째 스피어 창 뽑으신 분들의 리딩 제가 시작할 텐데, 이분들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과거의 사랑에 의한 상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있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상처가 있대요. No longer have you. 여러분들이 지금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마음이 무겁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가지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하고 잘 될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더 행복한 사랑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같이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분들의 러브 스토리 두 장 뽑습니다. 근데 의외로 어떤 그 나쁜 경험 때문에 쉽사리 마음을 못 여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도. 뭐야, 베리순이요. 베리순 여러분, 베리순이요. 디셉션. Someone is wearing it.
couple, sell masculine relationship, clearly decide what you want. So, 그래요. 이 여러분들은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연애를 하고 싶긴 하신 분들이네요. 상처 다 너무 받아서 죽어도 연애 안 해 이런 분들은 아니고 하고 싶다, 누구 좀 만나고 싶다, 이제 좀 제발 좀 만나자, 지금 좀 만나야 될 시간이 안 됐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분인지 봐드립니다. 어떤 분일까? 여러분, 권진아 언니 목소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좋아하는데 요새 또 다시 꽂혔어요. 권진아 언니 노래 너무 잘해요. 언니 아니에요, 알아요. 착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분들과 여러분의 키워드 제가 또 뽑아드릴 거예요. Ten of Spring. Ask for help from others. What?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뭐를 하셨거든요. 보니까 일을 겁나 했어. 지금 약간 영혼까지 불살라서 약간 죽기 일보 직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약간 곧 쓰러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제발 옆에 사람한테 도움을 좀 청하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아셨죠? 여러분들 능력 있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귀한 데 쓰셔야 돼요. 남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나눠서 하고 좀 여러분들이 휴식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떤가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을 어쩌면 이제 일하는 데서 만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곧 일과 관련된 성과가 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이거 모니터가 안 되기 때문에 삐뚤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까먹어가지고 지금 미리 뽑아놓자. 여러분들 이분을 몇 월 달에 만났는지 뽑을 거예요. 이미 만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그래서 꼭 뭐 10월, 11월이 나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여유롭게 생각하시고 일단 이거 일단 뽑아놓을게요. 그리고 자, 가보자. 이거 뽑아야지. 자, 여러분은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새로 올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재회의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그 새로 오실 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을 원해. 나는 이런 이런 거를 원해. 난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그 기준을 확실히 확고하게 알고 계셔야만 그 사람이 여러분께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남을 배려하면 좀 내가 뭐를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스스로를 잘 아실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의 키워드도 제가 두 장 뽑을게요. 얘 너무 커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어. 심지어 새 카드여가지고 얘가. Look inside yourself. 여러분들 내면을 보래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Give thanks for the blessing flow.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보세요. 내가 알고 뽑은 것도 아니고. 황당해, 황당해. 보세요. Give thanks for the blessings of love soon to come your way. 곧 다가올 사랑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래요. Know that you deserve to be and have all that your heart truly desires.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혹은 그러니까 내가 받아 마땅하다고 해야 되나? You deserve i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믿어야 되고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카드가 나왔고, 여기 나왔죠. Soon to come your way. 곧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날 사랑. Very soon. 곧 다가온다.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해라.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곧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왜 이런 느낌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디셉션 카드가 나온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별로 안 괜찮은 구석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없고 누가 이해해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마 나눌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나 상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좀 내려놓으시는 게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일이 많다, 일이 잘 된다, 성공을 한다, 뭐 여러분들 환경보호에 좀 나서시는 분들, 그런데 관심이 많고 지구를 살리는데 어떤 애정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 요즘에 많죠. 서스테이너블 비즈니스 이런 거 대해서 그런 분들이다.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먼저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만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자만추 아니고 여러분들 혹은 그 상대방이 멀티태스킹 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일만 해서 한 가지 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일을 하고 어떤 다양한 노력을 하고 다양한 루트로 돈을 버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여지고 심지어 어떤 그 사회적인 성공이라든지 경제적인 성공이 눈앞에 있다든지 이미 손안에 넣으신 그런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environmental conservation 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봐서는 분명히 자연이나 환경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는 분, 그런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분 자체는 덩치가 작지는 않네요. 덩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풍채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풍채하니까 너무 어르신 같나? 좀 이렇게 등발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이렇게 형체가 이렇게 등발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라고 치면은 저 키가 작고 아담한 스타일보다는 차라리 키가 크고 뼈대가 크고 이런 여자분이라고 보여지고, 약간 서구적으로 생긴 스타일, 샤프하게.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잘못 보면 또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인상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여요. 잘 웃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집중하는 어떤 그런 비주얼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집중하면 사람이 이렇게 미간이 찌푸려지고 이렇게 입이 튀어나오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얘네 이렇게 항상 심각하게 보이냐? 약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보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그 키워드에서 temporary situation 그리고 trouble accusations 나왔고 short journey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임시적이라는 거, 그리고 짧은 여정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카드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여러분이 짧은 인연으로 그냥 지나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신을 감추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 잘 알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분이 자연이나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겠다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면 말 그대로 뭐 건축이나 디자인 뭐 그런 거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약간 이분은 화를 잘 낸다기보다, 그러니까 화라고 하면 안 돼. 약간 다혈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성적인 스타일이죠. 여자라고 해도 약간 대장부 같은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여지고, 서구적으로 생기셨고 시원시원하게 생겼고 서구적인데, 그러니까 뭐 해야 되지? 눈이 크고 막 부리부리한 이런 서구적인 거 말고 샤프한 서구적인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고 등치가 조금 있으신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사람을 언제 만날까? 혹은 벌써 만났을까? 하고 제가 시기를 뽑아둔 카드가 보면은 메이, 5월 달 나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을 모르신다면 5월에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이분의 생일이 5월이라든지 여러분과 이분과 어떤 관련된 그 연결고리가 숫자 5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과 여러분이 만났을 때 어떤 것을 여러분이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 6개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요. 자, 가볼게요. 잠시 시간 드리고 바로 뽑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뒤집어서 바로 알려드려요. 자, 집중해서 잠시 뽑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분과 사랑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얻게 될 것 한 가지에 대해서 뽑습니다. 자, 뒤집어 볼게요. 이분들은 그분과 사랑을 한다면 직업적으로 잘 풀리게 돼요. 이분들은 그분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분들은 어떤 성공? 어떤 성공인지 모르겠네. 어떤 방면이든지 성공이 보장되겠고, 이분들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분들은 행복을 찾게 되고, 이분들은 부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거 고르셨는지 궁금합니다.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연이 이미 만났을 수도 있고, 5월에 생일을 가지신 어떤 분이 방금 뿅 나타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금방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알던 사이라도 좀 다르게 다가오는 사건이 곧 생긴다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누군가와 만남이 되면서 이 사람과 어떤 5월에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여지니까,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던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 충분하다, 나는 온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한번 대해보고 만나보면 어떨까 해요. 여러분 잠시나마 힐링되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덕분에 제가 오늘 자신있게 영어 읽었어요. 저번주에 같이 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 다 시원해버려. 자, 여러분, 자, 델룸델 에너지 보내드릴게요. 자, 갑니다. 3, 2, 1, 델룸델. 자, 사랑하는 킴박패밀리 여러분들, 델룸은 뭘 해도 될 거니까, 그쵸? 우리 술술 풀릴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과의 뭔가 내가 원하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또 그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사람하고 예전에 어긋났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어긋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뭐 가스라이팅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원래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낌받고 사랑받고 귀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내 자신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킴박사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먹지 마시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 주 만나요. 안녕. 다음은 스컬 뽑은 분들 리딩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왜 해골바가지 왜 나왔습니까? Hidden secret can harm you. 여러분 혹시 사랑하면 안 될 사람 사랑하고 계신가요? 임자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든지, 뭔가 도덕적으로 아니면 혹은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혹시나 이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저 카드가 왜 나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른 카드 같이 뽑아볼게요. 이렇게 두 장을 여러분들 뽑아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카드 뽑을 거야. 여러분들이 저번주에 저랑 같이 막 욕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당당하게 영어 읽어볼란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과 이분의 러브스토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러브스토리가 있을 것이냐. 이분이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로 발전되는지. 이분들은 아무도 없는 분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혹시 아무도 없는 분들은 일단 가서 다른 카드를 한번 뽑아주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드려볼게요. 어떡하지? 큐피트 에로 스트라이크스. 어떡하지 여러분? 여러분 큐피트 화살 맞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있는 사람은 가서 딴 거 뽑아주시길 바래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 가서 빨리 세 사람 필요한 사람은 세 사람이 가질 거니까 여러분들 누구 있으시면 가서 빨리 딴 거 뽑아주세요. 큐피트의 화살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관통해 버린대요. 어떡하지? 어떤 사람인지 뽑아봅시다. 이럴 땐 이제 어떤 사람이 더 궁금하잖아. 그죠? 큐피트 화살이 온데 어쩌할 것이요. 큐피트 화살이 여러분들 심장에 내리꽂히면 와서 자랑을 하세요. 아시죠? 자, 제가 이게 모니터가 안 돼가지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어. Nine of Spring 아까도 나왔는데, Six of Winter Positive Changes are on their way. A welcome relief from troubled time. 여러분들 이사 가시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사 가거나 이사 가서 만나게 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부동산이나 이사 혹은 뭐 물류 약간 배송 그런 거 있죠. 약간 그런 거 관련된 거에서 일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상하게 오늘은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것 같은 분들이 많으네요.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너무 밀당을 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내숭을 떤다든지 약간 이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약간 그런 그림같이 보입니다. 일단 리딩상으로는 그렇고, Younger women, fair women, and broken bridge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과 다른 답이 나올 거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저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과 다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Fair woman이라는 거는 dealing a relationship with a woman with blonde, gray, white hair 돼 있어요. Dealing a relationship with a younger woman. 그래요. Younger woman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연하와 인연이 되실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여자 입장에서 읽는 거니까 만약에 남자분들은 반대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금발머리, 금발머리 좀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금발이 없으니까 그 밝은 머리 색깔을 가지신 분, 혹은 미나 미용 혹은 패션 그런 데서 일을 하신다든지 그런 데 원래 관심이 많으신 분, 그런 분과 여러분이 관계를 맺게 된다고 보여지고, 나이는 여러분보다 어리다고 보여요. 근데 만약에 나이가 나보다 많은데 무슨 소리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지 나이에 비해서 엄청 동안이어 가지고 심지어 나보다 어려 보인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그런 그림일 수 있다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면 바로 큐피트의 화살이 뿅 이렇게 된다니까 약간 첫눈에 반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playfulness 맞냐? 맞네? playfulness 해가지고 after is a selfie, have some fun together, remember love the great 그래요. 여러분들 이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그냥 보내시래요. 하하하 웃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바보짓도 하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뭐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럴 필요도 없이 저절로 진실한 대화를 하게 되고 서로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이 뭔가 감추는 거, 혹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뭔가 감추는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면. 근데 그것이 뽀록이 날 수 있대요. 들켜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미리 좀 이실직고를 하든가 약간 미리 좀 이렇게 아시죠? 알죠?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요게 같이 나왔기 때문에 통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말 안 하면 쟤는 모르겠지 하는 거 있으면 뽀록 나니까 미리 이실직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로맨스, 뭐 플레이풀넷 좋은 거 다 나왔어요. 일과 관련해서 만날 거고, 이 사람이 패션이나 뭐 그런 데 좀 관심이 많은 사람 같아 보이고, 키는 막 되게 큰 거 같진 않아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약간 미적 감각이 있는 거, 혹은 미적 감각을 요하는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 있고,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연하일 가능성이 한 90% 된다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을 여러분이 몇 월에 만나는지 지금 뽑아드릴 거예요. 이분들도 또 February 나왔어요. 2월달. 이분들이 2월에 만나던지 아니면 이분의 생일이 2월달이라든지 여러분의 생일이 2월달이라든지 이 사람과 인연이 2월달에 시작이 됐었다라든지, 그런데 그냥 내가 그냥 남자로 여자로 안 보고 그냥 지나간 거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월과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숫자 2와 관련이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면 어떤 거를 얻게 될지에 대한 카드를 제가 6개를 뽑아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보시고 하나를 고르시면은 제가 리딩을 해드릴게요. 자, 이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얻게 될까? 가겠습니다. 갑니다. 보셨어요? 자, 왼쪽부터 제가 뒤집어 드릴게요. 이분과 여러분이 사랑을 하시면 이분들은 일이 술술 풀릴 것이고,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의 성공일지는 해봐야 알겠죠. 그리고 요거 뽑으신 분들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고, 요 카드 뽑으신 분들은 부를 얻게 됩니다. 요 카드 뽑으신 분들은 행복감을 가지게 되고, 요 카드 뽑으신 분들은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연과 이렇게 풀릴 거라고 하니까 재밌게 들으셨길 바래요. 여러분들에게는 세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뭔가 숨겨야 되는 사실이 있다든지, 여러분들한테 숨기려고 하는 사실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요 지금. 말 못할 혹은 금방 말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조금 진전이 될 것처럼 보여서요. 그게 나중에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게 됐는데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느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쓰시면 한번 얘기를 진지하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감히 제가 한번 오지랖 부려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번주에 저랑 같이 열심히 악플러들 욕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열심히 영화 읽어볼 거니까, 내 쪼대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믿고 아주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감기 좀 조심하시고. 자, 제가 또 델룸델 보내드려야죠. 기다리셨죠? 갑니다. 3, 2, 1, 델룸델! 자, 사랑하는 우리 킴박사님, 여러분들은 델룸은 뭘 해도 된다, 원하시는 거 술술 다 풀려지실 거니까 믿으시고 한번 오늘도 으쌰으쌰 힘내보아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셨기를 바라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다음주 만나요. 안녕. 번호 뽑으신 분들 카드 가볼게요. 이분들의 러브스토리 먼저 제가 뽑아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사랑의 병목 현상이 있나요? 약간 답답한 어떤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 카드 뽑으셨을 것 같아요. 상대가 있으신 분들이 뽑으셨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내 러블라이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될까,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럴까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 해요. 여기도 나오죠. 여러분이 사랑해도 될 만큼 안전하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뭔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여러분들에게는 왜 이런 카드가 나왔을까? 다른 카드 같이 좀 뽑아봅시다. 이 카드는 너무 커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 장 해볼게요. 안 그래도 손도 작아서 난린데 아주 그냥 버거워요. 자, 그리고 이분과 관계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카드도 같이 뽑아볼 거예요. 얜 또 좋은데 카드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버려. 자, 이렇게 뽑고, 제가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분을 언제 만나게 될지 제가 한 장 뽑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카드도 제가 뽑을 거예요. 어쨌든 처음부터 뭐라 그래야 되지?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 뭐지? 조심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또 나왔어. 이거 또 나왔어. 아까도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곧 누군가가 나타나든지 곧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좋게 시작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다든지 상황적으로 뭔가 여러분을 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과거는 여러분들 뒤에 있대요.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믿으라고 하거든요. A new path is now available to you. Follow it with faith.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해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만 다 다를 거니까. 그래요. 거북이 아저씨 나고, Archway 나고, Dragon 나왔어요. 읽어봅시다. 초 윈터.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 사람 중에 누군가 하나로 골라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과 사랑, 가족과 사랑, 뭐 어떤 조건적인 거 두 개 중에 하나로 골라야 되는 입장에 계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함을 느끼시고 계신다라는 카드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는 과거이고, 여러분들 환경은 환경이고, 사랑을 할 수 있고 내가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거를 믿어야 하거든요. 믿어야 한다고 카드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빠르게 가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지만 관계가 발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카드가 나왔고, New Opportunity,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가능성들이 여러분한테 문을 연대는데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 방금 여기서 이 카드가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Embrace new possibilities. 여러분들 새로운 가능성을 껴안으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길이 여러분께 이제 가능해졌대요. 이제까진 그러지 않았대요. 그런데 지금부터 가능해졌대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한대요. 이게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드래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그렇구나 요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면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사랑받으면 안 돼, 나는 항상 이런 사람 만났으니까 또 그런 사람 만날 거야, 나는 불행할 거야,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난 결혼 못하겠지, 나는 이상한 애만 만나겠지, 왜 나 만나는 애는 다 이렇지, 나는 항상 그렇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뭔가 하는 거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레드 플래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카드가 나왔고요. 셀프 딜루전이래요. 나 혼자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쁜 일을 생각하고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디어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 행복한 변화가 온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왜?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라고 카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준다고 보여지고, 그 상대방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신 분이고 어느 정도의 부를 갖췄다, 경제적인 위치,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신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분 자체가 리더의 성격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뭐 회사의 신입사원 느낌이 아니고 뭐 CEO라든지 이사님이라든지 뭐 과장님이라든지 올라가는 그런 약간 그런 레벨에 계신 분이라고 보여지고, 이분 자체가 약간 조금 카리스마는 굉장히 있지만 귀여운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어려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이 겁나 깊어, 사람이 지혜가 많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뭔가 화려하게 꾸미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한테서 포스가 느껴지는 사람들 있죠. 편안하게 추리닝을 입었는데 사장님 포스가 나요, 약간 이런 거 있죠. 이분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고, 외모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코도 오똑하고 약간 눈이 동그랗지는 않지만 남자 약간 쌍꺼풀 없고 이렇게 긴 눈 있죠, 약간 그런 이렇게 샤프하게 생긴 그런 느낌이라고 보여지고, 잘생긴 분인 것 같아요. 남자분의 경우에 약간 연예인같이 얼굴 작고 약간 요런 느낌 나시는 분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키는 이제 크지 않다, 되게 큰 스타일은 아닐 수 있다, 미안합니다, 다 가지면 안 돼요, 다 가질 수 없어, 이걸 포기하세요. 얼굴이 잘생겼대잖아요. 하나만 해.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여지니까 키가 좀 크지 않아도 여러분들 어깨동무하고 다니면 되잖아요. 뭐 키 작은 남자 좋아하는 여자도 있잖아. 왜 키 작은 여자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그렇게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사람과의 인연이 벌써 시작이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인지 제가 카드 뽑았어요. April,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의 인연이 숫자 4와 관련돼서 일어난다고 보여요. 4월 달에 만난다든지, 이 사람의 생일이 4월이라든지, 아니면 뭐 4주 후에 만나게 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약간 뭔가 4와 관련된 뭔가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의 생일이 4월일 수도 있겠고, 모르겠어요. 숫자 4와 관련이 있는 인연이다 라는 카드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것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카드를 제가 6장을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를 뽑으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 사람과 잘 되려면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한 이분과 잘 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어야 해요. 내가 그런 사람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절대 스스로 믿으셔야 됩니다. 상대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의 자존감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가 굉장한 매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뭐 물론 뭐 눈코입이 잘생기고 이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요, 첫눈에 반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그 인간적인 매력이 저는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 나도 그런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매일 스스로에게 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갈게요. 그 사람과 인연이 될 경우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 여기서부터 갑니다. 자, 왼쪽부터 제가 열 거예요. 여러분 뽑아보세요. 자, 이분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부를 얻게 돼요. 이거 뽑으신 분들은 이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고, 이거 뽑으신 분들은 어떤 것에 대한 성공을 얻게 되고,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이 술술 풀릴 것이고,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그분과 아주 행복할 거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거 뽑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나마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하루 힐링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셔서 킴박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잊지 말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가시기 전에 받아가셔야죠. 김박 패밀리들에게만 보내드리는 좋은 에너지 갑니다. 3, 2, 1 될룸 될! 자, 사랑하는 김박 패밀리 여러분들, 될룸은 뭘 해도 된다. 가족 여러분 원하시는 거 무조건 될 거니까 내 스스로가 먼저 믿어야 해요. 그것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으시고 용기 내보세요. 그게 분명히 밖으로 뿜어져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델놈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다 같이 좋은 에너지 나누고 내일부터 또 힘차게 하루 시작해봐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안녕. 마지막 카드 리딩 해볼게요. 키오브 나왔어요. Obstacles to overcome. 무언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 약간 산 넘고 물 건너, 약간 여러분들 약간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내 사랑은 한 번도 쉽게 그냥 술술 풀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 마음 아프네. 그리고 일단 러브 스토리 갑니다. 오, 좋아요, 좋아, 잘 뽑았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김박사 칭찬해. 자.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이 많으셨다면 좋은 일이 있을 때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자, 여러분이 이번에 만나게 될 분, 그분과의 만남 자체는 행복하게 잘 풀릴 수 있을 거라는 카드가 나와서요, 제가 마음이 좋네요. 행복합니다. 자, 이분과 관계 어떻게 될 거냐. 아이고, 뒤집어졌어. 자, star dog yoke. yoke yoke는 뭐야? yoke. 미치겠다. 어떡하지? 이분들은요. 뭐지? 여러분? 여러분 곧 결혼하세요? 뭐지? 여러분 인생의 반쪽을 곧 만난다든지. 오, 대박적이야. 여러분들은, 이분들은 누구랑 무슨 관계를 원했던지 무조건 잘 되는 그림이에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산 넘고 물 건너였거든요. 너무 인생이, 러브라이프가 뭔가 순탄치 않았어. 너무 괴로웠어. 근데 끝났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약간 말도 안 되게 행복한 그런 약간 러브스토리가 계속 펼쳐질 거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This could be the one 이래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평생의 반쪽일 수 있대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들 킴박사 칭찬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카드 뽑는 거에 대해서.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다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러면 안 믿을 수가 없잖아. 내가 점쟁이 아닌데 그래도 안 믿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Let there be closeness between you, but always give each other space. Love never claims, it simply allows and gives. 좋은 말이네. A message for you, I'm thinking of you this very moment.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봐요. 지금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고 있대요. 여러분이 소프라노 킴박사에게 와서 지금 킴박 타로를 보는 이 순간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대요. 여러분의 사랑이 자신을 빛으로 채워준대요. I love you, 사랑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웬일이야, 완전 닭살이네. 부럽네. 자, 귀엽네 아주 그냥. 자,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건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리고, star guaranteed success, 무조건 성공한다.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는 그런 카드. 뭐 안 되고 그러 자시고 그런 거 없어. 무조건 된다. 그 다음에 dog, protection from a powerful friend.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 관계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것도 있겠죠. 뭔가 우정을 가장한 약간 사랑 같은 느낌이 들어서 protection from, 여러분을 그 사람이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feeling tied down or frustrated. 여러분들 스스로는 뭔가 지금 일이 뜻대로 안 풀리는 것 같고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는 것 같아서 답답하시겠지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True love that is long lasting. 평생 갈 그런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께 온다고 하거든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심지어 다른 카드는 다 혼자 카드다니 얘는 커플 카드가 계속 나왔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애정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래요. 그리고 this could be the one. 이 사람이 여러분들 평생의 반려자일 수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벌써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반쪽이 될 사람을요. 그래서 어쩌면 진짜 아는 사람이 여러분이 이미 좋아하고 있는 거. 저번에 짝사랑하는 사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카드 뽑으신 분들 이 카드 뽑으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 상대방이 누군지 알잖아요, 여러분이. 외모를 제가 뭐 잠깐 말씀해 드리자면 깔끔한 정장 스타일의 패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힙합 스타일 아니고 깔끔한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약간 댄디한 외모, 엄청 잘생기진 않아도 그래도 뭐 저 정도면 훈남 나쁘지 않아, 저 정도면 예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여성분일 경우 굉장히 여성스럽고 남성분일 경우에 굉장히 깔끔한 남성 스타일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스타일, 대학생,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제가 또 패션 용어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런 분이라고 보여지고, 여자를 다루는 법을 알아. 그러니까 여자를 존경하면서 다루는 법을 아시는 분들 있죠. 다룬다고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여자를 진심으로 대접하는 법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예의를 갖출 줄 알고, 매너가 좋은 매너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매너남이라고 보여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데 어쩔 것이요? 이미 됐네요. 여러분 하산하세요. 여러분들 됐어요. 그 사람이 이미 사랑을 하고 있어. 어쩔 것이요. 어쩔 것이요. 자, 그 사람과 여러분이 언제 인연이 됐는지 혹은 언제 무슨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지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어쩔 것이요. 5월 났어요. 이 사람의 생일이 5월이라든지 아니면 5월에 이 사람을 만났다든지 뭔가 숫자 5월과 관련된 인연이 여러분들 이 사람과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이 생일이 5월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둘이 5월에 만났다든지 숫자 5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고 보여지고 봄과 관련된 추억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5라는 것은 여러분과 그 사람의 어떤 그 관계에 숫자 5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이 카드 6장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이 이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얻게 될지에 대한 카드를 제가 지금 드려요. 자, 집중하시고 하나 뽑아보세요. 제가 바로 뒤집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뽑으신 분들은 이분과 사랑을 하게 되면 부를 얻어요. 두 번째 뽑으신 분들은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행복을 얻게 되세요. 네 번째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의 어떤 일이 술술 풀린다고 보이고 여섯 번째 뽑으신 분들은 어떤 것에 있어서 굉장한 성공을 맛보게 된다고 해요. 어떤 거 뽑으셨는지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상황에 맞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인연이 있는 그 분이 여러분도 모르지만 보호하고 있고 짝사랑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I'm thinking of you this very moment.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대요. 여러분의 사랑이 자신의 인생을 빛으로 채워준대요. 어떡할 것이요. 세상 로맨틱해버려. 그래요. 그런데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도 이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될 거 아니에요. 미래에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그 개인적인 스페이스, 공간을 줘야 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니까 너를 맨날 봐야 돼. 내가 사랑하니까 너랑 365일 통화해야 돼. 약간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의 어떤 사적인 공간을 존중을 해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 시간을 존중을 받는 약간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이 있으므로 내 행복이 무조건 보장이 된다. 네가 나의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이고 남자 혹은 여자친구에게 기대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가고 그 중간에 여러분들 사랑했던 포션이 여기에 있고 여러분이 이만큼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모든 걸 다 사랑으로 채워가지고 이게 없으면 안 되고 네가 왜 오늘 전화를 안 올까? 네가 왜 오늘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에 집착하시면 이 관계는 잘 풀릴 수가 없다고 하니까 좀 더 독립적으로 너는 너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우리 그냥 행복하게 만난 사랑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리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잊지 말고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도 델룸델 에너지 보내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갑니다. 3, 2, 1 델룸델. 자, 사랑하는 김박 팬들 여러분들, 델룸은 뭘 해도 된다 에너지 드렸으니까 오늘부터 내 스스로 나의 반쪽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반쪽일 수 있다고 하니까 누군지 알아내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무지 궁금하네요. 남성 매너가 좋은 남성분, 댄디한 스타일 남성분이 여러분에게 오실 거예요. 여성분이라고 치면 굉장히 여성스럽다고 보여지고, 아니면 여러분이 굉장히 여성스러운 여성분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나마 여러분들 힐링 되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Guaranteed Success, 여러분 무조건 되는 성공이란, 무조건 지금 보장된 성공이란 카드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좋은 기운 보내드렸어요. 자, 오늘도 푹 주무시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